다음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도서관 소장 자료를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도서관 홈페이지 메인에 있는 검색창은 세 개의 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통합 검색 탭은 도서관에 실물로 소장되어 있는 도서나 홈페이지를 통해 볼수 있는 논문 등의 전자 자원을 한꺼번에 검색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두 번째, 소장 자료 탭은 우리 도서관에 실제로 소장되어 있는 도서들을 검색하는 탭입니다. 세 번째, 전자자료 탭은 우리 도서관에서 구독 중인 논문, 저널 등을 검색하는 탭으로서 여러분이 리포트 작성과 같은 과제를 수행하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메뉴입니다. 단, 전자자료 검색을 하실 때이 전자자료 검색을 통해 조회되는 원문을 보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전자자료 원문의 경우에는 교내 구성원에게만 제공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후에 열람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검색을 통해 검색을 하시면 전자자료와 소장자료가 함께 검색이 되고, 각 유형별 검색 결과를 더 보고 싶을 때에는 상단에 있는 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소장자료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와 같이 소장자료 검색 결과만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검색 결과 제한 메뉴를 이용하여 검색 결과를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검색을 하면 왼쪽 화면과 같이 검색한 자료의 리스트를 보실 수 있는데요. 자료에 도서 정보를 보실 수가 있고, 그 도서를 실제로 소장하고 있는 소장 도서관에 대한 정보와 그 도서관에서의 주소를 의미하는 청구 기호, 그 도서의 대출 가능 여부를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명지대학교는 인문 캠퍼스와 자연 캠퍼스로 캠퍼스가 이원화되어 있고 각 캠퍼스에 모두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인문 도서관과 자연 도서관 각각 소장 도서관이 표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한 자료 중에 원하는 자료의 서명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와 같은 도서의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상단에는 도서의 서명, 저자, 그 도서를 나타낼 수 있는 키워드, ISBN 등을 나타내는 도서 정보가 표출되어져 있고요. 하단에는 도서가 실제로 위치하고 있는 소장 도서관과 소장 위치, 즉 소장 서고, 그 다음에 청구 기호 등을 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대출을 원하는 책이 대출 중일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는 부가 기능 버튼을 이용하여 예약도 가능하고요. 만약에 본인의 소속 도서관에 없는 자료라고 하면 상호대차 신청도 가능합니다.